안녕하세요. 저는 40대 주부입니다. 그동안 손목을 많이 사용하긴 하면서 가끔 통증이 있었는데요. 지금 증상은 손목에 힘을 주기 힘들며 비틀기를 할 때에도 통증이 있습니다. 여러 곳의 정형외과를 다녔는데 주사를 맞으면 2개월은 통증도 없습니다. 최후 충격파를 했는데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손목이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것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. 어떠한 검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? 힘줄의 염증을 건초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엄지손가락에 지나가는 힘줄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손목 건초염 중에서도 득게르뱅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득게르뱅병이 손목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손목 뒤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. 손목 뒤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는 무릎이 있을 수도 있고 석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목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새끼손가락 쪽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힘줄에 염증이 있다든지 삼각섬연골의 파열 또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에 있는 뼈와 손목 위쪽에 수근골이라는 뼈와 부딪히는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1년간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를 해도 특별하게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고 손목을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로는 손목 표면 쪽에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표면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초음파 등 간단한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하고 관절 내부에 이상이 있는 것 의심이 될 경우에는 MRI라든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